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. 김동연 지사가 이번 주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.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1년을 맞아 이동민원실 파란 30일 카페를 운영합니다. 이 카페는 45인승 래핑버스와 5톤 윙바디 트럭을 개조해 6월 23일부터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 주요 거점 지역을 두 곳씩 방문 순회합니다.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시군별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. 21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이달엔 가평, 남양주, 구리에서 하고 내달 7월에도 양주, 파주, 동두천 등 연이어 시군별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. 경기도가 여름철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축산, 농가,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월 15일까지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합니다. 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아동 양육시설과 아동 보호치료시설에 총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